출발했어? 아, 저는 지금 집이 안성이라 그 광명에 가고 있어요. 아, 오빠 쪽으로 가고 있어? 네네. 아, 근데 뭐 다른 사람하고는 통화 안 했지? 네. 그래, 알았어. 그러면 오빠 모시고 천천히 잘 와. 네네. 41km인데 36분 걸립니다. 아주 평균 속력이 60km가 넘어요. 저는 평균 속력이 시속 60km만 넘어도 좀 행복하죠. 일반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25에서 35 사이 정도 나올 거예요. 근데 지금 화물차인데 제가 안전거리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속력은 오토크루즈 기능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조절 중입니다.
시큰하네요, 시큰. QM5가 속력이 별로 안 나와요. 제 뒤차를 양보해주고 1차로를 타야겠습니다.
터널에서는 특히 힘을 빼고 운전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저거 봐요. 저도 지금 막 달리지만 제 앞 차량이 그게 없어요. 라이트가 안 켜져 있어요. 보이시나요? 안 보이죠? 이렇게 가속하거나 저차가 좀 느리게 간다 싶으면 사고 나는 거죠. 차도 색깔이 또 진한색이라 어두운색이라 더 안 보이네. 아유, 라이트 좀 켜지. 일식 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꺼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눈치 봤다가 변경되는 거 봐서. 자, 38분 남았는데 38분 25분 뒤에도 정합니다. 광명에서 출발할 때 고모한테 연락하고 출발해야겠네요. 이렇게 운전하시면 오토크루즈 기능을 진짜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고속도로 몇 시간 운전할 때 발로 하면 되게 힘드시잖아요. 물론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정말 최고죠. 오토파일럿은 더 최고고 자율주행. 추월차로를 추월차로답게 운전하지 않네요. 이거는 비상등이지. 사고 났나?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멈추지? 잘 가고 있다가 터널에서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아. 지금 왠 2차로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. 오토크루즈 기능을 갖습니다. 저희 처제의 차도 트렉스거든요. 오토크루즈 기능이 있어요. 스마트가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 그 차도 이용하면 좋죠. 저희 스파크 오토크루즈는 이게 속력이 20 조절이 되더라고요. 좀 별로예요.
장단점이 있겠죠. 속도 올릴 때 좀 편하다거나, 이건 10번 누르고 그건 5번 누르면 되니까. 그런 건 있지만, 속력을 2km씩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게 좀,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. 미세하게 조절하고 싶은데, 뒤에 렉서스 차량이 저를 추월하려고 합니다. 이 화물차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. 뒤에 가는 게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. 자,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, 브레이크 등이. 그러면 이 차로도 저렇게 브레이크 잡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엔 내리막길 같아요, 내리막길. 그래서 차들이 속력이 빠른 거죠. 브레이크를 잡고 그런 게 있거든. 지금 1차로인데 얘가 안전거리를 너무 주네, 그죠? 연두, 핑크, 하얀, 파랑, 빨강. 자, 이제 4.2km 앞에서 아반떼. 아까 제가 저 때문에 못 들어온 아반떼가 달리고 있습니다. 차선을 밟았는데 마음이 벌써 여기 있다는 거죠. 여기 있는데 트럭이 좀 빠르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. 내리막길이라
화물차 뒤로 붙을까봐요. 제 뒤에 라이트 다크 스타렉스가 켰는데 라이트가 나갔네. 라이트 엄청 중요합니다. 저한테는 다른 분들도 중요하겠지만. 자, 15분 남았어요. 11km 남았는데 인천 동시흥군기점. 아, 여기가 그 유명한 동시흥 동 시흥의 동쪽 동시흥 분기점이거든요. 근데 띄어쓰기를 안 하면 동시흥분기점 이렇게 되는 거죠. 약간 아재 감성이 있는. 톨게이트 통과한 다음에 바로 우회전이네요. 팀앱에 지금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. 그걸 누르면 지금 팀앱 이용자 중에 거리를 이렇게 반경을 두고 범위를 두고 그 안에 있는 차들이 아니다. 전국을 예로 들어서 팀앱 운전자들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?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. 몇 대가 가는지. 그 중에 진짜 늘 5위 안에 드는 게 공항이에요. 인천국제공항. 김포공항. 이런 거. 그리고 쇼핑몰. 그리고 또 거리를 범위를 줄 수 있어요. 1km, 5km, 10km. 내 주위에 누가 제일, 어디로 제일 많이 가고 있지? 이런 거. 제일 핫한, 내 반경 중에, 내 범위 중에 제일 핫한 목적지는 어디지? 뭐 이런 거. 아, 이제 내려왔네요. 이게 어디지? 목감? 목감. 연비가 13.4까지 나오네요. 오늘은 진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산타페도 들어와야 되고 700m 앞에서 우회전이기 때문에 굳이 2차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
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여기 좌회전 차선인가? 좌회전 와 우리 여기 제 첫 차를 첫 차 2012년도에 블랙박스를 여기서 달았거든요. 지금 없을 수도 있고. 어 여기 내비게이션 있네. 저 여기서 달았나봐. 진짜 별로였어요.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진짜 꼬진거 달아가지고. 이제 아빠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차를 좀 따뜻하게 해야 돼요. 자 앞으로 10분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꼭 좀비 되기 전에 코피를 흘리잖아요. 아 어제 경수가 그 여자애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자애가 경수가 이제 코피를 쏟으니까 너 좀비되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방송실에서 다들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뭐지? 녹음실에 있는 동안 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나오면 서로가 속인 거죠. 30분 지나가지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좀비 혈액에 묻은 그 피를 손수건으로 문질러가지고 경수 상처 부위에 바르지 않습니까? 아 진짜 진짜 그런 못된 게 집어가는 거지. 우리 CCTV입니다. 이 모하비는 깜빡이도 없이 제 앞으로 들어왔어요. 자 여기서 오토크루즈를 켜고 이제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. 500m 남았기 때문에 지금 10km가 차이 나잖아요. 그러면 50m당 1씩 내리면 되죠. 누가 피곤하게 그러고 앉았냐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
달려요. 나 브레이크 뗐거든요. 6회부터 8회 시속 20km 5회 출근입니다. 카메라가 뜨면 오토크루즈 기능을 켜는 거죠. 근데 뭐 달릴 수가 없네. 6회부터 지하철을 진입합니다. 여러분, 광남까지 잘 도착했습니다. 이제 1.8km 남았네요.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제가 몇 분 운전했는지 모르겠네요.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. 그죠? 여러분,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